자, 이번에는 요철 및 풍압으로 처가적재가 됐을 경우 면부책 여부. 역시 5대 면책 사유에 속하네요. 덮어자, 콘, 초. 어디에 해당될까요? 덮어자, 콘, 초.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덮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포장 문제도 아닐 것 같네요. 자물간의 접촉 문제도 아니고, 콘 문제도 아니고, 요철 및 풍압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초과적재가 아니었는데, 높이가 원래는 맞았는데, 4.5m 이내인데, 요철 부위를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이거 푹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적재물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좌우장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이게 면책이냐 부책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건입니다. 한번 사고 봅시다. 자, 인천시 신흥동 소재에서 적재물을 상차 후 평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한 운행 허가증상은 운행 노선을 따라, 운행 노선을 따라 지금 운행합니다. 사고 장소 인천 남동공단 남동대로에 이르러 적재 중인 2번 차량의 루프. 그러니까 적재 차량 중에서도 뭐 번호가 있는 모양이죠. 적재 중인 2번 차량 루프 캐리어가 교각 하단부. 교각 하단 높이는 보니까 제한 높이가 4.5m인데 실측 높이는 4.8m나 돼가지고 0.3m면은 당연히 충격 되겠네요. 적재물이 파손된 사고다. 질의 요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덮어차 중에서 덮어자 자초 콘초 중에서 지금 초과적재 지금 면책 여부가 되겠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는 적재물 최상부 높이가 운행허가 범위 내에서 운행 중이었으나 질의 요지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노면의 장애로 예를 들어서 요철 부위를 지나고 풍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적재물로 전달되었고 좀못 믿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 적재물의 최상단부 높이가 높여 초과 적재 원인을 이루었다면 적재물 배상 책임 담보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실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렇게 됐으면 이것이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느냐, 초과적재가. 안 그러면 초과적재의 상황, 그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냐. 진짜로 제일 처음에는 4.5m. 그래가지고 4.5m 굴도 제대로 통과했어요. 문제 없었어. 그런데, 그런 4.5m짜리를 몇개 갔는데, 마지막 4.5m에서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4.8m가 돼버렸다. 그래서 충돌을 했다. 실제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면책 사유에 보게 되면은 그 초과 적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로라는 말이 없어요. 초과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는 그 자체가 초과 적재로 인한 사고잖아요. 그것을 면책하겠다고 그랬지, 초과 적재를 운전자가 했냐 안 했냐는 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고 당시에 초과적재 상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초과적재 때문에 사고 났냐 안 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운전자가 초과적재를 했냐 안 했냐는 사실 2차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면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사고 당시에는 적재물 지상구가 4.8m 이상이었으나 최초 상차 지점에서는 4.5m 범위였다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사고 당시에 4.5m를 넘었다라는 것을 보험회사는 입증하면 돼요. 면책사유를 입증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보상을 받으려면은